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에 다락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락 찾았나요? 다락 알죠? 다락 동그라미 보면 다락은 중요해야 되겠는데 이 다락의 층고, 층고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층높이, 그렇죠? 다락의 층고, 층높이가 1.5m, 1.5m 거기다 주시고 평지붕 이렇게 써요. 평지붕.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평지붕. 경사지게 돼 만들었으면 경사진 형태 지붕이라고 표현해. 알겠죠? 그래, 다락의 층고가 1.5m. 이건 무슨 지붕일 때 그렇다고? 평지붕.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얼마? 그렇습니다. 1.8m 이하인 겉만, 거기다 줄 거버려. 겉만 옆에, 옆에 있다 화살표 왼쪽으로 가서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외우셔. 이제 설명할 테니까. 예? 그냥 그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층고가 그렇게 그대로 외우세요. 그것까지 해버리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예. 자, 그래, 수치를 암기해야 돼. 평지붕은 얼마가 기준이 된다? 1.5m.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 대한민국에서 5.18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나오죠. 5.18. 몇 번 발생했어요? 한 번. 그게 나오죠. 앞에 한 번 발생했다고. 그래서 수치 꼭 암기해야 되겠는데, 5.18, 5.18, 5.18. 몇 번 발생했다? 한 번. 그래서 평지붕은 1.5. 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 수치가 정말 외우기 힘들어요. 기억은 해야 되는데, 시험공부로서. 기억은 해야 되는데, 외우기 쉽지 않다. 그래, 5.18은 다락에서 이렇게 숨어 들어갔는데, 조용할까라고 나왔는데, 총으로 팍 쏴버렸어. 죽었어. 자, 그래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5.18이. 아무튼, 그래, 다락하면 5.18. 몇 번 발생했다? 한 번, 한 번. 5.18은 한 번. 그래서 평지붕은 1.5. 그리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은 1.8. 5.18 한 번. 1.5.18. 1.5.18. 5.18. 5.18. 다락.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땅바닥 지표면 있고요. 1층 주택 넣고 2층 주택 넣어요. 평지붕입니다. 이거 주택인데요. 각층 바닥면적 200, 다 200점부터 이렇게. 다락을 하나 넣습니다. 다락의 면적 100점부터 넣었어요. 100점부터. 층고는 1.7m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면적은요, 천 점터입니다. 이랬을 때, 야, 이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지금 얼마 적용되고 있냐? 라고 출제됐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용적률 계산법 산정 방법 아까 공부했죠? 어떻게 산정합니까? 분모에 따라 뭐 든다? 대지 면적. 그 다음에 분자에 따라 뭐 넣는다? 연면적. 곱하기 100%. 이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뭐가 있다면 그걸 제한다. 지, 주, 피, 피. 아까 용도가 다 주택, 다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제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지, 용적률을 이제 산정할 때는 이것다 갖다 대입하면 되죠? 대지면 얼마다?
2천. 용종률 산용 연면적 얼마로 계산해야 되냐? 이제 제약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바닥면적 하면 연면 나오죠? 바닥면적 200, 600이죠. 이걸 이제 바닥면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바닥면으로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잘 말씀하셔야 돼. 평지모 아래는 얼마 이하까지는 바닥면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을 1.5m 이하 초과했죠? 그러면 다락이 되는 거예요. 다락은 바닥면으로 산재하는 거예요. 바닥면으로 산재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용적률 산식 연면적 얼마로 계산해야 돼? 700. 그렇죠? 이렇게. 이해됐죠? 만약 이 층고가 1.4m다라고 돼 있다든가 1.5m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죠? 100은 다락의 면적 100은 바닥 면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니까 빼버려야 돼. 그러면 600에 불과하는 거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용적률 산식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것이 다락 면적이 다락 면적. 알겠나요? 평지모 아래 있으면 다락의 층고가 몇 미터 이하면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 산입 시 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 1.5. 쉽게 말하면 다락의 면적은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보지 않아요. 몇 미터 이하면 층고가 1.5m. 이해되죠? 근데 만약 이게 건물이 경사지붕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다락의 층고가 1.7m로 돼 있어요. AC가 돼 있어요. 이렇게. 1.7m다. 평지붕이 아니라 경사진 형태 아래에 있는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이다. 이렇게 AC되면 또 달라지죠? 비록 다락의 층고가 1.7m라 하더라도 다락의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경사진 형태의 지붕 아래에 있으니까. 알겠죠? 이때는 얼마 초과하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냐? 1.8m를 초과할 때.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요. 다락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오, 좋아. 몇 번 발생했다? 한 번. 이래야 되죠? 수치 정확하게 암기해버리세요. 자, 그럼 통과하고 중요한 거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까지 이번 코스에서 봐주세요. 3번 보시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이라든가 어린워터 그 정도 그런 것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를 받으시고 넘어갑니다. 통과.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쭉쭉 넘어가세요. 385페이지 나올 겁니다. 385페이지 아까 우리가 허가권자, 허가권자 봤는데요. 385페이지 찾나요? 자, 건축법상 우리가 건축을 할 때 허가받아야 한다? 그럼 누구한테 받느냐? 허가권자한테 가야 되겠죠? 그자들을 건축 허가권자라 합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건축을 공부했다면. 누가 허가권자냐? 허가권자는 7명 있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이제 7명이 떠올라야 되겠죠? 7명이 누구냐? 1번 원칙 5명, 2번 2명 해서 총 몇 명 있다? 7명. 그래. 그걸 머리에 떠 넣으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때 구청장에 떠넘치고 그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다 이랬잖아요. 자치구청장. 무슨 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치구 구청장은 대한민국에 어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 특별시 안에 하고 6대 광시 안에만 있다. 그래 구청장 하면 그 지역이 떠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조금 전에 허가권자 7명 있습니다. 그랬습니다만은 7명 중에는 이 자는 들어가지 않음을 명심. 이렇게 한번 크게 X. 특히 이 자들은 건축 허가권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걸 이 파트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7명이 있다는데 그 7명 중에는 이자들은 안 들어간다. 시험에서 건축법상 허가권자로는 어쩌고저쩌고 도의사도 포함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도사는 대한민국 몇 명 있을까요? 오, 좋아요. 8도니까 8명 계신다. 이렇게. 알겠죠? 이,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동영상 올라가 있던 거, 그 첫날에, 기초인문과정 첫날에 올렸던 그 자료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한 5번, 10번 듣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쉽게 바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 도의사함이 8명이 있다. 경기 도의사, 강원 도의사, 그 다음에 충남북 도의사, 경상남북도 도의사, 전라남북도 도의사.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죠? 8명. 그 지역에서는 도의사한테 건축업 받으러 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그 안에, 팔도 안에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단 말입니다. 뭐가 있다? 시군. 왜? 시에서는 시장, 군수, 군에서는 군수한테 허가 받으러 가지 도의사한테 절대 갈 일 없다. 국토교통부장한테 갈 일 있다 없다? 없어요. 허가권자 절대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래 이제 허가권자를 지역별로 생각해 봐요. 여기가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역이 특별자치시다. 아까 특별자치는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종이 숨어있다고 했죠. 지역은 안 써요. 법에서 세종을 생각해라고 그랬어요. 세종특별시. 여기는 누가 허가권자냐? 특별자치시장. 알겠죠? 그래 이 세종특별자치에 있는 땅에서 지금 건축물이 건축되어져 있다. 또 건축되어진다. 건축되어질 예정이다. 그때 무조건 누구한테 가서 사받느냐? 바로 특별자치장 한 명밖에 없어요. 막강하죠? 이 다 이게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특별자치도다. 어디를 말해 이게? 그렇죠? 제주. 그래 제주 특별자치. 여기는 누가 허가권자냐? 이렇게 똑같이 특별자치도의사. 알겠죠? 누가 허가권자다고요? 특별자치도의사. 여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장 그리고 그 제주시장이 있습니다만은 행정편의로 두고 있는 행정시장으로서 그네들에겐 허가권이 없고 이자가 허가권을 행사한다 꼭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도다. 아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용인시 시에서 무조건 시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경기도 연청을 있다가 무조건 군수한테 간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천안시,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는 천안시장. 충청남도 바로 아무튼 무슨 군이 있다. 군이 있습니다. 그때 군에서 무조건 군수. 이해되죠? 이렇게. 여기는 이자들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도사님은 말입니다.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이네들한테 허가신이 딱 들어갔다 하고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신을 딱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네들이 자기들이 혼자 허가권 행사 못하고 여기 봐봐요. 허가를 이렇게 우리들이 신청했다. 그러면 이네들 허가 신청서 들고 도의사님 바로 승인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허가를 내주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미리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사는 바로 사전 승인권자다 그래요. 뭐라고요? 그래 사전 승인권자. 그게 바로 2번에 나옵니다. 건축가에 사전 승인해가지고 가로 1번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그다 줄 것이고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할 때 사자 앞에다 써봐. 도지사의 이렇게 써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이렇게 제목을.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그렇게 제목에다 줄 것이고 박스로 화살표 동그라미 1번 2번 쭉 나오죠. 박스로 화살표. 그래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건축물이 박스와 같다. 여기 보셔봐. 우리가 허가 신청서 들고 이 시에서 시장한테 군수한테 딱 냈어. 그러면 이분들은 허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냐? 도의사님한테. 승인 내주세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 건이 박스와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 도의사는 허가권자는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다. 이렇게. 거기 나옵니다. 가로 1번 볼까?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서류 들고 가지고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대상이 박스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박스를 보니까 1. 층수가 몇 층? 층수가 21층 이상 들어왔다. 21층. 아니면 연면적 합계 10만 종트 이상짜리가 들어왔다. 아니면 연면적 10분의 1만가요? 3. 이상의 증축을 통하여 21층 이상으로 증축할래요? 또 10만 종트 이상으로 증축할래요? 라는 허가 신청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도사님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동그란 일 보면 다만 가로 안에 봐봐. 여기 봐봐. 이런 것들이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시장구수한테 용도가 이게 들어왔어. 공장이 들어왔다. 창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포함한다. 제한다. 그 말은 시장구수 알아서지 이것까지 사전승인 받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 이 정도만 아시면 돼. 1번에서는. 뭐가 벗은 셔야 된다? 공장, 창고. 나머지 놔놓고요. 공장과 창고는 그냥 시장구수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 도의사한테 승인받을 것은 아니다. 잘 알아주셔야 돼요. 2번. 또 어떤 것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냐. 여기 보세요. 이 도의사님이 이 시에 있는 땅에다가 군에 있는 땅에다가 야 여기서 이런 건에 허가시키면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야 된다라고 도의사님이 지정 공간 장소가 있어요. 그때 지정할 때에 이런 목적 가지고 지정하게 되면 이 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목적 가지고 지정하면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라고 돼 있는데 그게 2번과 3번에 나옵니다. 2번과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저 3번을 먼저 봅시다. 3번 보고 계신가요? 3번을 먼저 보겠는데 자 주거환경 체크 교육환경 체크 주거환경은 주로 어디에 환경을 말할까? 1. 주택가 주변지역 2. 산속 그렇습니다. 주택가 주변지역을 주거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은 학교 근처일까 아니면 산속일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목적 가지고 도의사 지정 공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두면 주거 환경을, 교육 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느냐? 위락설하고 숙박서 되는 것이죠. 위락설 우리가 공부했죠? 뭐 있었나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유락설. 오, 좋았어. 무도장. 맞습니다. 달람 주점 중 바다면 작기가 150점 이상인 거. 유흥 주점. 카지노 없어. 무도하고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유락설은 여러분들 한 번이라 이용해 봤나요? 이용한 경험이 없나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하고는 상당히 있다고요. 아마 그 아니었을 거예요. 유락설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단란주점 조그마한 거 아마 이용했는데 그것은 제 위정일 거예요. 아무튼 이 유락설을 이용하면 그 종사자들이 굉장히 와서 적극을 위로를 해줍니다. 사모님, 사장님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부부간에 싸우고 오셨나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 다 풀어주고 적극적인 바로 이제 즐거움을 선사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게 유락설이거든요. 그게 유자가 위로하다 유라고 했죠. 락이 즐기다 락이에요. 즐기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게 된 것이 유락설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독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돈만 쓰게 하고 맹수면서 내보냈다. 그러면 그건 위법이에요.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라고 돼 있는데 안 해줬어. 돈만 받고 보내버렸어.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락설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끝나면 즐겁게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그냥 즐겁게 해주라. 이용료가 비싸겠죠. 이용료 비쌉니다. 한번 몇 시간 놀고 오면 300, 200 쓰고 넣어야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을 저도 못 이용했는데 유락설이 아닌데 유락을 요구하고 유락을 지원한다. 그건 또 위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노래연수장은 유락설이 아니기 때문에 유락을 제공해서도 안 되고 유락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마시설소, 안마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안마원은 1종 근생, 안마시설소는 2종 근생이라고. 노래연습장도 제2종 근생이라고. 노래연습장 가서 유락을 요구한다 사장한테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이란 말이에요. 안 해줍니다.
해달라고 싸워도 안 해줘요. 알겠나요? 근데 법을 모르시는 분들 막 요구해야죠. 안 해주면 싸우고 돼지게 싸우고. 자, 아무튼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근데 위락설에 갔는데 안 해줬다. 종사들이 멍하고 있다. 그건 속털 일이죠. 그리고 열심히 해줬어. 열심히 했어요. 막 짧은 옷만 입고 즐겁게 놀았어. 이제 위로해주고 막 놀았어. 한 200만 쓰면서. 근데 갑자기 경찰이 덮쳤어. 왜 너네들 풍기문란을 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에다 잡아다가 풍기문란죄로. 판사가 그곳은 바로 그런 곳인데 그 풍기문란죄로 처벌할 수 없어 무죄로 석방해 줬어요. 이렇게. 무죄 무죄. 그것은 가장 짧은 바지만 입고 돌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가장 짧은 바지. 그거 아무튼 판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판사들이 이용해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정도는 유락서 충분히 간단해. 이렇게. 자기들이 제일 즐겨 찾던 곳인데 그거 판사들이 가서 기부 풀고 온대. 자, 아무튼 그래서 무죄로 이렇게 판결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유락설은 그와 같이 우리하고 약간 거리가 먼 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택가 근처, 학교 근처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용한 사람들은 주로 위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위험스러운 사람. 그래서 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숙박설 있죠? 숙박설도 말입니다. 뜻이 뭐냐면은 숙박설 때 숙이 무슨 숙일까요? 한자로. 잠잘 숙이, 잠잘 숙. 박은 바로 무슨 박일까요? 머무를 박이에요. 머물어서 잠을 자는 시설이 숙박설입니다. 근데 잠을 안 자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위법입니다. 저녁에 도박하고 나온다든가, 도박꾼들. 이거 위법이에요, 위법. 아주 형법상 아주 큰 죄가 돼요. 이건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박꾼들이 막 이용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아무튼 그래. 이 유락실이라든가 숙박실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걸 약조로 이제 이 두 가지 시설을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유숙 이렇게. 뭐라고? 유숙 암기할 때 유숙. 아, 유숙이라는 그 시설은 우리 정상인들하고 약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건전한 사람들, 학교 다니는 초, 중, 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때요? 이 애들은 건전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분들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시설 근처에 들어오면 좋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걸 규정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도의사가 주거환경 보호자, 교육환경 보호자라고 지정 공간 장소에서는 바로 건축할 수 있긴 하지만, 위락설, 숙박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가 하시면 못 받으러 와라, 승인 받으러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위락설은 법적으로 어느 용도 체계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위락설은. 오, 그래, 상업적이만. 그리고 다음에 숙박설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기다 이 상업적에 합니다만은 바로 숙박도 이런 데 때만 건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건 별결하고 위숙이란 건축물은 잘못하면 주거환경을 교환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한 자들이 그렇게 왜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든요. 이제 이걸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걸 주로 이용하느냐? 주로 대낮에 유수기가 이용해요. 누가 이용한다고요? 유수기가. 여기 나왔잖아요. 유수기가 이용한다고. 유수기. 유수기는 여성일까 남성일까? 여성이잖아요. 여자 이름 중에는 정수기, 미수기, 경수기, 유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숙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남자 이름 중에는 숙이 별로 안 들어가요. 있긴 있어요. 한 명씩. 뭐 영숙이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영 숙자가 안 들어갑니다. 숙자가 들어가면 여성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성이에요. 여성. 유숙이는 뭐다고요? 여성. 유숙이는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숙이는 위험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 유숙이라는 유락서라고 숙박서는 유숙이가 이용하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여자. 유숙이를 더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험스러운 여자를. 꽃뱀. 뭐라고요? 꽃뱀. 그러면 꽃뱀 옆에는 누가 있겠어? 독사들이 있어. 독사. 꽃뱀 옆에 독사가 누구냐? 그러면 제비들. 제비들. 누가 있다고요? 제비 있잖아요. 제비들. 제비들. 몰라요? 제비. 머리에 이렇게 판지를 하고 제비같이. 쫙 해가지고. 쫙. 이걸 제비라고 해요. 제비 있죠? 제비. 제비를
바로 지도하고 있는 스승이 있어요. 쪽제비라고. 쪽제비가 이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이 제비 쪽제비하고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 유숙인 꽃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유숙인은 주로 이네들이 유합니다. 이네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학교 근처에 주택가 근처에 등장하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을 유하잖아요. 충돌 발생하겠죠.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귀자자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기억할 때 자 주거환경 교육환경 같은 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사 지정 공간 구역이 있다면 도사 지정 공간 해야 돼요. 누가 공간 한다고요? 도의사가. 그런 장소에서는 무엇과 무엇은 승인받으러 가야 되냐 도사한테. 유숙이 이렇게. 뭔 숙이요? 유숙이. 기억할 때 유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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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께 버려. 층수도 필요 없다. 연면적도 필요 없다. 이수라고 생겨서는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꼭 암기. 됐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유숙이. 유숙이. 자, 그 다음에, 그래, 이제 유숙이라는 이 시설이 이 학교 근처 또 주택가 근처에 등장이 쉽지 않단 말이지. 이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유숙이 꽃뱀하고 이 제비들 있잖아요. 승용차 타고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물 좋고 산 좋은 데 있잖아요. 호숫가. 그래. 그런데 또 유숙이가 또 설치되면 장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막 우주수기로 등장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규제해야 되겠다 해서 이 2번을 두고 있는 겁니다. 2번.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수질을 보호하자. 자연나의 2번 다시 앞으로. 무엇을 보호하자고요?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수질을 보호하자. 체크. 그와 같이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수질을 보호하자라고 또 도의사 지정 공고했어. 그것도 그런 구역에서는 바로 이것도 승인받으러 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먼저 유숙이는 들어가요. 뭔 숙이 들어간다고요? 유숙이. 유숙이. 유숙이가 들어갑니다. 그래 이 유숙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규모가요. 무조건 승인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만 1천 정도 이상. 이거 수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천 종부터 이상인 유숙이하고 그 다음에 또 3개가 추가되죠. 아까 여기는 2개밖에 없었는데 3번 알겠죠. 3개가 추가돼. 유숙이하고 뭐뭐 한번 읽어봐요. 뭐뭐 있나요? 그래 포인트는 일반 음식에다 줄 거예요. 포인트 앞에 있는 걸 몰라도 돼. 뭐뭐를 외하라고요? 일반 음식. 일반 음식에다 죽었다면 이랬다 동그라미 쳐요. 이랬다. 일반 음식점 1. 또 뭐가 있나 또 읽어보세요. 그것도 줄 거예요. 일반 음식점 다 줄 것이고 이랬다 동그라미 쳐요. 또 뭐가 있나요? 아니 또 아니 그게 아니죠. 하나 또 있을 건데. 공동택 없나요? 그것도 체크해요. 공동택 체크해요. 그리고 공했다 동그라미 쳐요. 됐죠? 자, 그래, 저기, 변두리의 호숫가, 산 언제, 그 계곡과 경치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역을 자연환경을 보호하자, 수질을 보호하자라고 도의사 지정 공고했어요. 그런 장소에서는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나 또는 연면적이 얼마요? 1층 정도 이상인 5개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수는 도의사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 유락설, 숙박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공동태,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자, 여기 봐봐요. 유숙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친구 거, 야, 저 물 좋고 산 좋은 호수가 데려가서, 야, 휴대폰 까보자.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깠어. 011이야, 여기까지만. 010을 아직 안 바꿨어, 이 친구는. 010이 아니라, 뭐라고? 011. 여러분 것은 다 010을 바꿔버렸죠? 그쵸? 그래, 제 것은 아직도 011이에요. 제 것은 011. 내 것은 이렇게 되는데, 유숙이도 아직도 이걸 그대로 쓰고 있네. 암기해야 돼요. 뭐라고? 011. 유숙 011. 유숙 011. 유숙 011. 이거 꼭 머리에다 새겨두세요.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 시장 군수란 자들 허가하시면 그러면 미리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게 있다. 사전 승인 대사를 한다. 도의사는 사전 승인권자지 허가권자 절대 아니다.
그러면 도의사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 층수 몇 층? 21층. 연면적 얼마? 10만 정도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그 다음에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에 허가신을 들면 그때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다만 이런 대형 건축물에도 공장이다 창고다 그러면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간 구역은 무엇과 무엇은 승인받으러 가야 되냐? 유수기만. 뭔 수기만? 유수기만. 유수기만. 층수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연면적 필요 없다. 유수기는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또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간 구역이라면 3층 이상이나 연면적게 1천 정도 이상으로서 약적으로 뭐라 하자? 유수 011. 유수 011. 끝.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점 그렇고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책이 여기다 서울특별시다. 6대 광역시다. 특별시 하면 어디다? 서울. 광역시는 어디 어디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알죠? 자, 이 지역은 바로 기초자산청이 구청장이 있어요.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에는 25개 자치구청장. 6대 광역시에도 자치구청장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군이 있는 그런 광역시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인천광역시 뭐 계양구, 계양구청장, 뭐 부평구, 부평구청장, 중구, 중구청장 이런 자치구청장도 있지만 옹진군의 옹진군수, 강원의 강원수 알겠죠? 부산광역시 뭐 사하구, 사하구청장도 있지만 부산광역시 기장구, 기장구수도 있다 알겠죠? 저기 대구광역시 무슨 중구, 중구청장 있고 이런 자들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대구광역시에 달성군이 있다 그러면 달성군수도 있어.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 무슨 중구청장 있다 그러면 자치구청장이라 하죠. 울산광역시에 울진군이 있어.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기초자산체인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는 장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 건축물 이렇게 건축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청장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육대광역시도 광역시한테 받는 게 있고 자치구청장 군수한테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원화가 됐어. 허가권자가. 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가서 받고 적은 것들은 자치구청장 자치구청 군수한테 받아요. 이해돼요? 그때 여기 봐보세요. 그거 큰 게 뭐냐? 여기 봐봐요. 이거예요. 이거. 큰 게 이거예요.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6대 광역시에서 건축을 하려고 한다.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의 증축 연면적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 이걸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한테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이해돼요? 여기 보세요. 이런 규모라도 그게 공장이다 창고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가 갈 필요 없다. 그냥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 군수한테 가면 된다. 이것은 특별시장 광역시가 허가받는 거 아니다. 죄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파트를 잘 이해해 두셔. 됐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이렇게 해서 7명이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해서 7명이 계신다 그러는 겁니다. 됐죠? 이 파트 그렇게 정리하면 훌륭하겠고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390페이지 봐봐요. 390페이지 보면 공용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나요? 뭐가 있다? 공용건축물. 공용건축물은 1번, 2번만 이번 코스에서 봐도 되겠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국민이라고 우리를 사인이라고 사인 개인사자에서 우리가 건축법 적용해서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고 싶다 그때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 경우가 있고 적은 것들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간주해. 그래서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받을 대상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야 우리가 건축할 수 있거든. 근데 이 건축물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려고 한다. 국가 그 청와대를 철거해버리고 세종시에다 다시 건축을 한다 합시다. 이걸 국가 거라고 그래.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청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을 하려고 한다. 국가 소유 건축물이 청와대를 철거해버리고 세종시에다 건축한다 가정해봐. 여기 보세요. 건축한다 가정한다면 세종시는 누가 허가권자냐? 특별자치시장이라고 그랬죠. 이자한테 와서 국가가 허가 신청해서 허가 좀 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바로 국가 것 지자체 것은 허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하고 각 지역에 허가권이 있었죠. 허가권자하고 건축 협의를 한다 그래. 뭐 한다고? 협의. 그래 국가에서 근데 국토교통부장이 국가 청와대를 여기다가 총대메고 지으려고 한다. 총대메고 그때는 국가니까 국가가 세종특별자치시장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해요. 여기 어디다 건축할 거야?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협의 완료. 협의 완료됐으니까 허가 또 받느냐 신고도 하냐 이거 받은 관주. 이해되죠? 이런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끝이다고요? 협의. 누구하고 협의한다고요? 허가권자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죠. 협의도 없이 조용하게 봐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청와대를 여기 세종시 땅 확보해가지고 국가에서 건축해. 건축한데 세종특별자치단체 전혀 그 사실을 모른다면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김정은이 별장인지 청와대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사전 협의해야 된다. 꼭 이해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협의해야 된다. 협의했다면 바로 허가 신고 또 해야 된다. 받은 거 간주한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일반 사인들은 허가 받았던 신고 받았던 공사 들어가면 착공 신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소유의 건축물,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용 건축물. 이거 아까 건축할 때 협의한다고 그랬죠? 이런 협의를 거친 건축물, 즉 공용 건축물을 공사에 이제 들어가려고 협의 끝났어. 청와대 건축공사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때는 착공 신고를 할 필요 없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 받고 신고 받고 공사들을 착공 신고를 해야 했죠. 근데 이것은 특례가 인정돼서 착공 신고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공사 들어갔어. 공사 들어가서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건축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사용할 때 막 사용해요.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신청해서 허가권자한테 이거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 근데 이 협의 거쳤던 공용축물은 공사가 다 끝났다. 청와대 건축공사 끝났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한테 가서 사용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지 않아요. 공사 끝났습니다. 허가권자님 알고 계십시오 라고 공사료 통보하면 끝이에요. 뭐 하면 끝이다고? 공사료 통보하면 바로 승인받은 걸로 간주하니까 다른 절차 필요 없다. 이런 특별한 예를 인정한다. 이걸 특례라고 해. 특례. 뭘 한다고?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 쳐가지고 알아주십시오. 됐죠? 이해되죠? 자, 그 정도는 이번 코스에서 받으시고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세요. 한참 나오면 396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396페이지. 잘했나요? 사용승인 파트 체크해 봅시다. 사용승인 아까 했는데 흐름을 체크해 봅시다. 1. 사용승인 대상 찾았죠? 건축주가 무엇 받은 것은 바로 사용승인 받아야 되냐? 건축가 받았다. 건축시가 마쳤다.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가성출 건축공사 완료했다 체크. 완료하고 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만약 공사 감자가 작성한 감리할 보고서가 있다. 그럴 때 그거하고 공사료 도서를 첨부해서 완료했다 동함이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승인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고 2번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며칠 내에 검사한다고요? 7일 이내에 검사해. 뭐 검사하냐? 오른쪽에 보면 1, 2 박스가 있죠. 바로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 2. 감리할 보고서 공사료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 이걸 검사하는 겁니다. 검사했어.
합격했어.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줘라 이렇게 됐죠. 왼쪽 페이지. 그렇죠?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 왼쪽 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만약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량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로 3번. 자, 동그라미 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 못하겠죠. 사용하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즉 사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말이야. 어떨 때냐. 기업. 기관 내 허가권자가 사용세도 교부하지 않고 있어. 아까 합격했어요. 근데 내줘라 했죠. 근데 내줘라고 해도 안 내줘요. 그럴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바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한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사용승인을 한 경우 이걸 약자로 임시 또나미 사용 또나미 승인 또나미 이걸 약자로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임시 사용 승인. 이럴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 4번. 이때 임시 사용 승인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은 바로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며 임시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이고 이때 바로 동그라미 3번의 기업 마지막 줄 제일 밑에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넘어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바로 누구한테 그걸 신청한다고요? 허가권자에게 임시 사용 승인서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래 이때 허가권자는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7인의 승인서를 교부해 주죠. 니은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니은 중요. 임시 사용 승인의 기간 몇 년을 한다? 2년.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안방공사 바위를 뜨는 공사예요. 바위 암자거든. 바위를 뜨는 공사가 진행되어서 공사기간이 길어졌다. 그러면 그 임시 사용 승인관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원칙은 몇 년이지만 2년.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399페이지 가로 2번 안정할 위치 찾았나요? 1번 읽어두셔. 아까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다? 1%. 몇 퍼센트요? 그래 올해 시험에서는 그게 함정 나와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제 금방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1000제곱미터 가로쳐놓고 1% 할 때 1 가로쳐놔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옳은 거 이게 문제였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401페이지 착공신고에서 1번 읽어두시면 돼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착공신고 1번만 넘어가시고 402페이지 건축시공에서 1번 시공자 의무가 있죠. 찾았나요? 1번만 읽어두세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1번하고 2번만 읽어두세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시공자 의무 해가지고 1. 건축주는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건축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다. 2. 공사 시공자는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 수행해야 하고 입법과 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건축주한테 인도한다.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셔서 오른쪽 403페이지 403페이지 보면 가로 1번 감자 제안에서 건축주는 다음 용도 규모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아래 구분과 같이 감야를 공사 감야를 지정해서 공사 감야를 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요. 흐름만 봤어요. 404페이지. 404페이지 보면은 가로 4번이 있을 겁니다. 감리일지 중강 보고서, 완료 보고서 보이신가요? 자, 거기 공사 감자는 체크. 그것만 딱 밑으로 내려가셔서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경우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누구한테 제출해라? 건축주에게. 보고 계셔요?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건축주. 자, 건축주가 받았어. 건축주 받아가지고 공사 끝났네요. 그래서 건축물로 사용선을 신청할 때 그것을 누구한테 제출해요? 허가권자한테. 흐름만 받으시라고. 흐름. 누구한테 들어간가? 이렇게 흐름. 넘어가시고. 자, 쭉쭉 넘어가. 이 정도 볼 필요 없고. 407페이지. 407페이지 보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보관이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보관. 자, 거기 제목에 딱 줄 것이고 누가 이거 하느냐 그거 밑줄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정도. 누가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다고요? 다섯 명 알겠죠? 다섯 명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읽어볼까? 이 다섯 명이 바로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동그라미, 다음 동그라미 쳐놓고 박스를 입고로. 박스 중에 1번만. 사용서를 내줬다 그 말이죠. 사용서를 내준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한다. 이 정도만. 누가 기재 보관하고 있다고요? 다섯 명.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시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나와요. 보지 마시고. 413페이지. 413페이지 보시면, 대지 분할 제한 나올 겁니다. 413페이지. 대지 분할 제한에서 1번만 딱 봐주세요. 1번. 이번 기회에 그거 머리다 넣도록 하면 좋겠네요. 읽어봅시다.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박스 수치가 있죠. 주거적은 60, 상업적, 공업적은 150, 150, 녹적 200. 이 네 가지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으면 60. 머리 짰다 할까? 5번은 지역 밑에 딱 기타 지역 이렇게 쓰는. 그냥 기타 지역. 그 밖이죠. 뭐 해도 되는데. 요즘에 기타는 많습니다만. 기타는 안 쓰고 요즘에. 알겠죠? 요즘에 그 밖이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그 밖이 지역 이렇게. 네 가지 지역이 아닌 그 밖이 지역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끼리 그냥. 그래, 주자, 상자, 상자, 녹자, 기자 동합시. 그래서 주, 상, 공, 노, 기. 머리 짜 따서 뭐라고 하죠 우리끼리? 주상공, 녹기. 주상공, 녹기. 주상공, 녹기. 그래, 60, 150, 150, 260. 이렇게 있죠. 뒤에는 0제곱미터. 똑같아. 0제곱미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미치게 그 말을 더 미달되게 분할 못한다 그 말. 너무 좁게 잘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좁게 잘라서는 안 된다 그 말. 이해돼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딱 가정해봐요. 오, 여기 여백 많이 남았잖아요. 이 대지가 있는데, 건축물은 대지가 있는데 여백 많이 나왔어요. 친구 와서, 야, 이거 좀 잘라서 나한테 팔아? 나한테 팔아? 나한테 팔아? 해서 잘라서 막 팔아버렸어. 그러면 샀던 친구들이 또 적법 절차 걸쳐서 건물 건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건축물이 밀집화되죠? 밀집화되면 여기서 화재 발생하고 연쇄적 확산을 이어지겠죠? 그리고 어때요? 여백이 없어서 개방감을 느낄 수 없고 통풍도 제하고 채광도 제하고 일조권도 침해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야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어 라고 제안합니다. 이걸 건축법 제 50 거기 바로 7조에 따른 대지 분할 몇 점 몰라야 돼. 그래 거기 때 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제안인데 그냥 대지 분할 제한 이렇게 제목을 딱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시고 대지 분할 제한 최소 면적 최소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 최소 기준 면적 박스에 따라 써놔요. 대지 분할 최소 기준 면적 대지 분할 최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최소 기준 면적 대지 분할 제한 최소 기준 면적 이 수치를 빨리 버렸다 넣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언제까지? 10월 29일 빠르면 그때까지. 늦어도 10월 30일까지. 자, 아직 시간 많으니까 뭐 걱정하지 돼.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주상공 놓기. 주상공 놓기에서 6 1 5 1 5 2 0 6 이렇게. 6 1 5 1 5 2 0 6 자주 해 봐요. 다 해. 학교 가시면 다 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6 151506 주상공 녹 한번 쉬고 녹기 주상공 녹 주상공 녹기 주상공 녹기에서 6 151506 뒤에는 똑같대 공 제곱부터 몸체 분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돼요? 공 제곱부터 몸체 분할 수 없다 앞에 있는 것만 딱 6 151506 6 151506 6 151506 재밌잖아요. 대지 분할 제한 최소 기준 면적 어떻게 했다고요? 6, 1, 5, 1, 5, 2, 0, 6. 앞에 있는 것은 주상공 놓기, 주상공 놓기 해놓고. 알겠죠? 자주 해보세요. 자주.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그럼 이제 할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공법은. 지금 엄청난 공부를 하네요. 넘어가시고. 자, 414페이지 봅시다. 414페이지 보면 도로가 나올 겁니다. 찾았나요? 도로. 이 도로가 무엇이냐? 건축상 도로가 뭐냐? 이겁니다. 가로 1번 도로의 정의가 나와 있죠. 가로 1번 2번 묶어 쳐버리세요. 도로 도로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 쳐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건축법상 도로란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그래 건축법상 도로란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말한다. 건축상 도로가 뭐냐 하면 가로 1번이 딱 머릿속에 스쳐 지나야 되고 2번까지 돌려야 된다. 이게 도로의 뜻입니다. 건축상. 도로의 뜻. 여기 봐보세요.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 대지 있잖아요. 이 대지는 도로하고 일단 접해가지고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을 건축하려고는 이 대지가 있는데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다. 도로는 도로인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다. 그러면 사람 들어갈 수 없죠. 건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야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 대지는 이런 도로하고 원칙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도로는 어떤 도로냐 이거다 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상 도로란 거. 1. 일단 첫째 조건이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가능해야 된다? 보행. 보행이란 뜻 알겠죠? 보행 뜻은 두 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 1. 소새끼가 걸어간다. 2. 사람이 걸어다닌다. 뭘까요? 그래. 보행이란 뜻 두 자 속에는 사람이 걸어다닌다. 그런 도로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보행이란 말 뜻 중요합니다. 그래. 반드시 뭐가 가능하느냐? 거기다 써놔. 보행은 밑에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피. 그래, 보행할 수 없다면 사람이 탈 수 없는 도로라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그건 건축 도로가 아니. 자, 건축법상 도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건축상 도로는 이래야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첫째 조건이 뭐다고요?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은 외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가능해야 돼. 두 번째,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세 번째, 이 넓이가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 건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 몇 m 이상은 돼야 된다? 4m 이상.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조건만 갖췄다고 해서 도로냐? 아니다. 이런 도로로서 바로 이것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스. 1번, 2번 있죠? 보고 계셔요? 그래, 박스에 해당해야 된다. 이런 도로서 여러분이 포크로 그냥 땅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4m 확보했고, 사람 다녔고, 차 다녔어. 이거 도로다? 아니에요. 알겠나요? 건축상 도가 아닙니다. 바로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이거야 돼요. 1. 바로 국토개법이 됐든, 개인 용도가 사도인데 사도법이 됐든, 그 다음에 도로법이 됐던 이런 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야 이건 도로다라고 그 위치가 고시가 돼 있어야 돼. 고시에 또 엄청 신설 변경하는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고시. 고시할 때 우리가 할까 행정청에서 할까?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건축 허가시 신고시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인 행정청이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공고했다. 이런 도로 및 그 A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A 정도로. 여기까지. 거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런 도야 건축상 도로가 돼.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로이든 그렇게 고시가 됐든 공고가 됐든 그 A 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된다. 이게 그럼 A 정도가 뭐냐? A자, 미래자거든요. 뭐라고? 미래자. 이렇게 직접 도로가 만들어졌다, 개설되어 있는 도로인 것도 있지만, 아직 도로로서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 거야 라고 확정해 고시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A 정도라고. 뭐란다? A 정도로. 그래, A 정도 뜻은 이래. 하나 써놔요. 실제로, 개설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 말.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이게 뜻이에요. 실제로 개설되지 않는 그런 계획상 도로에 앞으로 이거 도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도시공가로 딱 확정고시 났을게. 근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땅주인한테 보상해 주신 돈도 없고 공사비도 없어서 이렇게 계획을 확정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도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예정된 도로도 건축상 도로도 아니다. 건축상 도로다. 이렇게 하시. 이해된가요? 예정 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해당한다. 시험에 나왔어. 예정 도로는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없다. OX. 그렇죠. 너무 쉽게 나왔죠. 자, 예정 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건축상 원칙인 도로인데요. 외해가 있어. 가로 2번 이제 그겁니다. 여기 보면 어느 지역인데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보니까 경사진 곳이어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있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계단으로 오르락내락해요. 그런 거 볼 수 있죠.
생활할 때.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은 어때요? 그 지형적 조건 때문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사실상 차량 통행은 불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되죠? 그런 구간으로서 지자체장들이 고시한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구간은 야, 차량 통행은 할 수 없는 구간이지만, 구간의 도로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에 그때 넓이 4m가 아닌 3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도로하고 여러분이 땅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잡아가고 있어. 그러면 건축상 도로니까 여기다 건물 좀 지읍시다 그러면 허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차 못 들어갔는데 허가 안 내줘.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허가 내줘야 돼. 이해된가요? 도로니까. 도로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이때 몇 미터 이상 접하면 되냐? 2미터 이상만 접으면 일단 돼요. 일단 나옵니다. 자, 이거 알아주시고 몇 미터 이상만 돼도 건축상 도로다 이것은? 2미터. 보시다시피 이것은 꼭 가능해야 돼. 왜가 없어.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이거 꼭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원칙이고 외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때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도 건축상 도로가 됐죠? 4m가 안 돼도 도로가 됐죠? 3m만 돼도 이해돼요? 외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외해로서 그 건축상 도로 인정해.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를 뭐라고 할까?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 이렇게 가다 막혀버렸다 이걸 막다른 도로 알겠죠? 막다른 도로 경우는 이 길이가 10m 미만이 되면 이 넓이가 굳이 4m가 아니어도 돼요. 2m 이상이면 건축상 도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4m가 아니 3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 지역의 도로 길이가 바로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이 넓이가 6m 이상이 돼야 된다. 왜? 차가 저 안까지 들어갔는데 한 대가 나온다. 그러면 서로 양보하려면 싸움 붙이잖아요. 그래서 6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몇 미터? 6m. 근데 이 지역의 도로가 도시역이 아닌 저 시골 읍면지역 관리지라든가 롱림 자연 보존기는 시골 읍면지역이 있다. 그러면 차량통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5m 이상인 도로라도 바로 4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거기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간 것이고 아까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셔야 된다. 건축상 도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3절 봐봐, 오른쪽에. 3절을 보시면 접도 의무 그걸 보셔야겠어요. 415페이지 찾았나요? 자, 거기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접도 의무 같이 봅시다. 415페이지. 건축물의 대지는 몇 미터 이상이 도로하고 접할 것을 요구한다? 2미터 이렇게. 그러면 이건 반드시 그럴까?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죠? 그거 보면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이 뭔 말이냐? 2m 이상 직접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다 써버려. 2m 이상 직접 접하지 않아도 된다. 2m 이상 직접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2m 이상 직접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2m 이상 직접 잡아지 아니해도 된다 그 말. 어떤 경우 세 가지. 몇 가지 했다고요? 세 가지. 그래 3번부터 올라칩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이 건축상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미개발돼 가지고 농지가 있어. 농지. A 거, B 거, C 거 있어요. D 것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네요. C것은 어때요? 맹지죠?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죠? 맹지 뜻은 알죠? 알아요? 몰라요? 맹지 뜻도 알아야 되는데, 시험꿈으로서. 그래, 공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로서 중요시. 무슨 내용에서요? 학교로. 배우셨을걸? 나대지, 뭐, 건부지, 그런 거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했나요? 아무튼 맹지는 뭐냐?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땅이다, 토지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이 땅은 맹지라고 볼 수 있죠? 맹지인데 이게 농지예요. 농지. 뭐라고? 농지. 그때 이 C란 농부가 여기 뭐 주변
토지를 이용해서 논두를 타고 밭두를 타고 자기 땅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지통행권이 면법에 의해서 인정돼요. 알겠죠? 농사는 지을 수 있어. 그래 여기 가서 농사 지면서 여름에 너무 때앞에 좀 대낮에 좀 쉬고 싶다. 그럴 때는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허위를 좀 나눠 놔야겠다. 이런 거.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법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게 있어. 이걸 농막이라고, 농막. 뭐라 한다고? 농막. 그래, 이 농지법에 따라 건축하는 농막 기호는 돌하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는 맹지로도 건축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된가요? 이것은 돌하고 직접 2m 이상 잡아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때 농막 있다. 이렇게 했었나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때 농막은 연면적 얼마 이하만 이렇게 맹지했다도 건축을 허용한다고? 20. 평수 말하면 6평 이하. 이렇게. 그때는 맹지도 허용해요. 이해됐죠? 농막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주거 용도로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떨 때도 이렇게 또 맹지라도 건축을 허용하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또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공원이 있어. 뭐 광장도 좋아. 유원지도 좋아요. 이런 땅은 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건축 금지죠. 여기 있어. 여기 또 C땅이 이렇게 있어요. D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C땅이 있고 D땅이 있는데 어긋나 없이 C땅 또 맹지죠. C땅 맹지밖에 없네 보니까. 자 이랬을 때 바로 이 공원이 있고 C땅이 있는데 공원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해. 쭉쭉쭉 출입. 또 이렇게 공원 지나서 출입이 가능해.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그러면 이 땅은 직접 돌하고 2m 이상 잡아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출입하는데 크게 문제 없죠? 라고 허가권자 인정하면 여기다 건축물 건축해도 됩니까? 라고 하시면 허가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2번이에요. 이해돼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여기 시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여기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거고 여기 F 거예요. F 거. F 거. 근데 C 것도 맹기네 또. 근데 이 C가 E한테 야, 이 땅이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있어. C 땅이에요. C 땅. 그러나 C 땅 맹지예요. 맹지. 이 땅이고 이게 이 거. C 거. 이때 C가 E한테 가서 야, 나 땅에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 좀 지고 싶은데 이 땅 지역권을 하나 설정해 주라. 이렇게 땅을 아니면 사용 승낙서라 좀 써주라. 그래서 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 출입로. 뭘 확보한다고? 출입로. 출입을 확보해서 내가 건물을 사용할 때까지만 좀 출입할 수 있도록 여기 사용 승낙서나 써주라. 아니면 지역권을 좀 설정해 주라. 해가지고 출입하는데 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땅도 비록 도로하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는 반드시 도로하고 2m 이상 잡아야 된다. 외해가 있다? 외해가 있다. 이렇게 하셔. 넘어가 보시오. 가로 2번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자, 그러나 이 건축물상 아까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원칙으로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2m 이상 잡아야 된다고 했죠? 이때 이렇게 건축상 도로가 원칙은 4m인데요. 4m. 여러분이 개발업자가 되었어. 그래서 이때 원래 논밭이 있는데 논밭을 싹 사가지고 싹 밀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싹 기반시설 깔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전기 놓고 전부 다 한전도 신청 전서 다 깔고 뭐 그리고 또 상하수 다 깔고 해서 도로 다 해서 개발해가지고 이걸 싹 밀어서 논밭 산을 밀어가지고 개발해서 전우택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그때 이거 한 필지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도로하고 잡아도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때 이 대지들은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요? 최소한 더 2m 이상 잡아야 돼. 이거 뭐 20m 재배했다 이거 최소한 2m 이렇게 2m 이렇게 재배 잘라야 돼. 근데 여기가 어떤 공장을 질 수 있는 공업적이다. 공업적이다.
그때 공장을 지게 된다. 아, 그리고 말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도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이것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전원주택이 아니고 큰 건축물을 건축하게 그런 개발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이 건축물로 연면적, 이 건축물에 들어설 이 대지 연면적 합계가, 연면적 합계가 2000 종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도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2m 갖고는 안 돼요. 4m 이상 재배해야 돼요. 몇 미터 이상? 4m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게 될 때 연면적 합계가 얼마짜리가 들어서게 될 때는 2m는 좁아서 안 된다? 2000m 이상. 그것도 넓이 몇 미터 이상의 도로하고 잡아야 되냐? 6m. 넓이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은 잡아도록 잘라야 돼.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라면 2000m 이상. 2000m 미만은 2m만 잡아야 되는데 이상부터는 4m 이상 잡아야 된다. 이해된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장은 특례가 정대. 3000을 기준해. 이게 공장이 들어설 대지다. 그러면 공장은 2000종부터라도 4m 접할 필요 없어. 이해 돼요? 얼마 이상일 때부터 4m 이상 접하기 자르면 되냐? 3000종부터 이상.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라네. 공장은 연면적에 3000종부터 이상인 대지가 되어질 때는 넓이 6m 이상의 돌에 4m 에서 재배되고 3000종부터 미만인 공장이 들어설 대지는 넓이 4m인 도로에 2m만 채워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건축법 기초과정에서는 이 정도 하면 훌륭하니까 이 정도에서 건축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법 일부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하고 농지법의 용어의 정의를 좀 보고 또 시간 나면 도시개발법 정비법의 용어 정의를 좀 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